호주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저는 호주 여행 되게 가보고 싶은데 호주, 뉴질랜드 이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호주, 가봐요. 진짜 좋아요. 호주가 그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그 매력 포인트, 가장 그리운 매력 포인트가 뭔가요? 일단 자연. 자연. 자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호주보다 더 장난 아닌 건 뉴질랜드. 뉴질랜드 진짜 깨끗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뉴질랜드 진짜 깨끗하고 남섬, 북섬 막 이렇게 또 막 있잖아요. 에. 그리고 호주도 사실은 시티 이외에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고 저 초원도 엄청 넓고 그 가운데 지역도 좀 가보셨나요? 가운데 사막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네. 깊이도 못 들어가봤고 차 타고 저는 사막 들어갔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렇군요. 나왔어요. 초입까지만. 네, 초입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사막은 그렇군요. 원래는 그 샌드서핑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날 이제 날씨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건식 서핑. 그렇죠. 습식 서핑 말고. 네. 남반구인데다가 내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 나무와 그런 자연들, 압도적 대자연 이런 느낌이군요. 압도적 네. 대자연 맞아요. 네. 그 뭐 이제 남미 쪽에 있는 자연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고 싶은 그렇군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호주에 한 2년 계셨어요? 아니요. 1년 좀 넘게 계셨어요. 1년 좀 넘게. 네. 네. 계시는 동안 이제 또 그 호주의 대자연과 카지노를 즐기셨나? 그래서 그 황명음의 카지노 사용법에서 있잖아요.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시간 30분이었죠? 그런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일튼 따든 2시간 30분만.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아주 건강하게. 근데 손 털면 바로 나와요. 2시간 30분 계기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나라 호주.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호주. 네, 나중에 저희 가서 건식 서핑 한번 같이 하시는 좋습니다. 걸로. 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건식 서핑 한번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2시간 반 재미나게 한번 오케이. 돌려보시죠. 좋아요. 같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재밌어요. 좋아요. 자, 오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웰컴 어게인. 자, 이거 왜 그 메시아 웰컴 어게인이 그때 제가 한 줄 평을 드렸었냐 하면은 로이 부캐넌 유명한 기타리스트의 대표곡이죠. 메시아 웰컴 어게인. 그거 저희가 그때 한 줄 평에다가 제가 그거를 연동해서 드렸었는데 2017년 4월에 했었을 때 모든 것이 제 맘에 쏙 듭니다. 무게만 빼고 명음 씨가 이렇게 주셨고 저는 메시아 웰컴 어게인 로이 부캐넌이 맞았네 하고 9.5, 8.5 명음 씨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 이렇게 보면은 무게가 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뭐 왜냐면 이게 그 808이라는 바디 자체가 저희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에서 보기에는 OM 바디보다 작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나갈 것 같은데 이 깊이랑 목재 사용 때문에 의외로 무겁단 말이죠.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와의 괴리감에서 오는 게 컸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기타는 아닙니다. 맞아요. 2.2kg.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EBG808과 오스트레일리안 E808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예전 한 주평을 좀 전해드릴게요. 2019년 9월에 했을 때 EBG808은 남반구의 자연을 보는 듯 또는 저는 담백 화사에서 8.5, 8.5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E808이 명호 씨가 캥거루를 닮은 근육질 기타 저는 메이튼의 미들급 대표해서 8.5, 8.5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메시아에서만 명호 씨가 9.5로 팍 튀어 올라갔단 말이죠. 맞아요. 그만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플래그십 같은 살짝 대표성을 좀 띠는 그런 모델이에요.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운드가 확실하게 좀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또 축구판이 블랙우드에서 인디언 로즈우드로 바뀌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약간 조금은 그래도 그 사막의 느낌에서 조금은 좀 촉촉하게 그렇지 좀 칼칼했다면 이거는 약간 샤방샤방한 느낌이 좀 더 좀 있지 않을까 좀 더 기름기도 좀 느껴지고 맞아요. 단순히 막 바삭바삭 말라있는 그런 사운드에서 조금 더 뭐랄까 다른 재료들이 들어간 사운드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쪽은 이제 뭐랄까 컨트리 그 나라의 컨트리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시티 느낌 맞아요. 시티가 될 거예요. 시티 느낌. 그래서 그 같은 모래가 있더라도 저기는 진짜 집차 타고 들어가고 그렇죠. 모래밖에 없는 느낌이라면 여긴 모래사장도 있고 바다도 같이 있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호텔도 있고. 그렇죠. 네. 옆에 이제 무슨 저기 재밌게 비키니 놀 크리스마스도 수 있는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좋은 것들 많이 있고 맞아요. 카지노도 있고. 아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좋아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89만 9천원 가격이 조금 나가죠.
레이디 노스웨이하고요. 전장 102cm, 무게 2.2kg, 두께 119mm, 구프레티뚤레 76mm, 쉐입은 808 쉐입입니다. 상판은 AAA 그레이드의 시트카 스프루스탑이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에 피니쉬 UV 글로스 피니쉬가 들어가 있네요. 넥은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골드 그로버 로토매틱, 본넛에 44.1mm 너트 너비, 지판 에보니, 지판 확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던롭 6260 프렛, AP5에 프리앰프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프렛도 제스카 프렛에서 던롭 프렛으로 바뀌었고 목재 구성 자체가 그 호주의 느낌을 싹 빼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알고 있는 조합 있잖아요. 네. 인디언 로즈 대 시트카 스프루스탑 마호가니 4개 에보니 지판 그냥 그렇죠. 딱 네, 전형적인 고급 로즈우드 어쿠스틱 기타의 스펙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난 있는 난 좋을 거야. 네, 그런 거죠. 뭐 호주를 대표한다라는 느낌으로는 지난 시간에 썼던 오스트레일리안 그렇죠. EA808이 진짜 거의 그냥 호주 이런 그렇지. 느낌이었고 이건 그냥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렇죠.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민국이죠.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자, 호주의 대자연에서 이제 조금은 좀 글로벌한 스탠다드의 메시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계열이죠. 그죠? 딱 그런 느낌이죠. 같은 거 해볼게요. 저걸로 할게요. 오스트레일리안으로. 그러면은 요거 말고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주세요. 네. 아 비교 시연을요? 비교 시연은 네. 네. 방금 살짝 들었으니까 비교 네. 시연은 조금 다른 걸로 쳐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D로 가볼게요. 네. D로. 네. 확실히 재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대자연 그 자체의 느낌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그 대자연을 보고 야 저기 좋다 리조트 좀 지어봐 이래가지고. 그렇지. 많죠 뭐가 각종 편의시설이 다 생겼어요.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척자의 느낌이면 네. 개척된 곳이 개척 다 개발 다 끝난 곳 그렇죠. 네, 관광지로서 확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네, 메시아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많아요. 어때요? 확실히 기존에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블랙우드의 그 감성과는 전혀 다른 감성. 그죠? 네. 확실히 그808 바디에서 오는 일맥상통하는 메이트 느낌은 있습니다만 훨씬 더 진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이 잘된 맞아요. 그리고 습식과 건식이 공존하는 맞아요. 네, 그 정말 해안가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배음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많죠. 이걸 들으니까 저게 얼마나 심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느껴지죠. 되네요. 네. 맞아요. 저쪽은 담백하구나. 네, 맞아요. 담백하고 거칠구나. 네. 여기는 뭐가 많네요. 네. 아주 정말 시설을 빼곡하게 잘 지어놓은 네. 느낌이에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음
808에서 오는 피지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 좀 화려하니까 네. 7-14. 7-14.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7-14 화려한 연주로 잘 들어봤고요. 아주 좋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실제로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가장 발전된 곳이 시드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쟤네가 수도고 얘가 가장 유명한 도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메시아는 시드니라고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는 시드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의 자연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을 잘 즐길 수 있게 개발된 어떤 리조트와 여러 가지 그런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 시설의 편의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호주 관광공사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호주의 매력을 자연과 어떤 또 인공적인 시설물로 네, 확실하게 담아준 네, 호주 관광공사. 자, 이렇게 메시아 오늘 같이 리뷰해봤고요. 요거 스쿼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오, 좋아요. 가성비 15. 가성비도 올라갔어요.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78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역시 78. 지금 확 올라갔어요. 이게 이비지가 70.5,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EA가 73, 그리고 메시아가 78.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75, 6 예상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78까지 확 올라간 게 지금 보면은 명엄 씨가 사운드가 2점이 올라가는데 가성비도 하나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데다가 편의성과 디자인도 1점씩 올라갔네요. 저도 편의성과 디자인이 1점씩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서 야금야금 올라간 데다가 제가 사운드가 3점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실제로는 네. 거의 한 10점 정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네,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둘이 합쳐서 10점이 올라갔네요, 실제로. 네, 10점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808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호주의 느낌을 물씬 살린 걸로는 오스트레일리안이 진짜 매력적인 기타였는데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호주의 느낌을 살려준다라는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호주의 느낌을 살리는 게 스쿼드에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없죠. 그건 아니지. 여기에 뭔가 약간 특징일 그 이외의 뿐이지. 매력 포인트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훨씬 더 최적화된 기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스쿼드에 플러스 알파에 쓰면 더 좋긴 하겠다. 이런 막 호주 느낌? 막 가산점 막 이런 거잖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78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그래도 메이튼이 저력이 있는 브랜드인 게 맞아요. 저희가 아까 솔직히 그 처음에 EBG하고 70.5 나왔을 때 야, 메이튼 이거 스쿼드 손에 많이 보는 브랜드 같은데 좀 다르게 어려운
브랜드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메시아는 그래도 해주네요. 그래도 맞아요. 네. 무조건 메이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불친절하고 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메이튼에서도 조금 편하게 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살펴보시면 분명히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이튼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리바이벌 안 해드린 모델들도 상당히 좀 가격대도 다양하게 뭐 100만 원대도 있고 맞아요. 300만 원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트레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샵 모델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는 모델들도 있는데 이런 모델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바로 스쿼드 리바이벌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튼의 메시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